평생 살면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물이래.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고 그래서 나는 고기? 너 크게 웃는다? 왔습니다. 어디? 마장동입니다. 여기. 아 마장동. 나 주문 좀 먼저 하면 안 될까? 급한데? 사장님! 네. 저희 네. 등심 1kg 하고요. 특수부위 뭐 안창 도시 좋아요? 네. 그럼 500g 500g 살치 어때요? 살치도 좋은데 일단은 그거부터 하면 일단 2kg 해주시고요. 맛있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2.5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, 이 집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마장동에서 고기 먹게 되면 이 집을 꼭 와. 그리고 앞에 이제 좋은 고기들 진열해 놓고 내가 원하는 거 정육식당처럼 꺼내 먹을 수 있고 신기한 게 워터에이징을 하더라고. 어우 나왔어 벌써. 감사합니다. 여기 안창이 태우살 네. 김치? 네. 아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올 때 이렇게 시키거나 정육점에서 사와. 그러면 여기 이제 룸 차지만 내고 먹고 뭐 이런 상차림비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어우 근데 등심 좋다. 이게 알인데 이렇게 알등심이 두께가 보니까 장난이네. 아 이게 안창을 이렇게 결 반대로 원래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세로로 이렇게 안창을 이렇게 했다는 건 오늘 안창 많이 혼난다는 얘기지. 아. 아이고 사실이 좋아하신다고 네. 감사합니다. 숯 괜찮지? 백탄 이 양념장 찍어서 마늘하고 장에 찍어도 맛있고 그냥 나는 소금 찍어도 맛있고 그렇더라고. 아우 잡내 하나도 없고. 완전 찰져. 씹는 맛이 너무 좋고 고소하지. 네. 아 나 이거 생고기 너무 좋은데 오늘. 와 너무. 육즙 한번 갈까? 쉬는 동안 자. 그 불판이 내가 좋아하는 불판이지. 항상 이런 불판에 나온 데는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게 좋은 게 약간 이렇게 빼놓을 수 있는 거 있잖아. 이렇게 나는 이런 게 좋더라고. 맛들 보세요, 일단. 어우, 진짜, 이런, 불량이 너무 좋아. 뭐. 씹을 때마다 육즙이 뚝뚝뚝뚝 나오죠. 토시살이 원래 육향이 좀 많이 나는 부위인데, 두꺼운데도 너무 맛있어. 양배추를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맛있다. 안창 하나씩 먹어보자. 안창인데 마블링이 엄청 많네요. 이게 이렇게 좀 해서 기름이 떨어져서 연기가 불향이 좀 더 나지. 아우 저 먹보스부터. 아, 그래도. 감사합니다. 먹보스가 너고 쭈여비가 나고 그래. 함 제일 두꺼운. 안창이 원래 맛있고 고소하고 뭐 육향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름진 맛을 안창에서 찾기는 쉽지 않은데 안창이 끝내줘. 장난 아닌 맛이야. 설마 진짜 덧살 쪽인데 이렇게 기름질까? 저 고기 구워서 주는데도 보면 마지막에 꼭 이랬다? 연기 이렇게 싹 하고 불향을 더 입히려고. 왜 맛있지? 오 맛있는데 이것도? 고소한 맛 맛있던데. 어 웬만한 집 막 알등심 이 정도로 맛있어.
뒤끝이 우유 맛? 그런 고소한 맛이 느껴지네요. 아, 이런 거 꼭 넣어줘. 양배추 세 번 먹었다. 와, 거의 스테이크. 와. 응? 엄청나다, 엄청. 야, 이거 봐. 오, 마블링. 아까 들어올 때 약간 나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. 아, 오늘 등심 좋다. 이러시더라고. 그래갖고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등심 꼭 주세요 그랬더니, 아, 오늘 등심 좋다고. 이게 알등심인데 진짜 뿔 새우살 같이 약간 고깃집 사장 같지 않아?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. 손님 오픈 안 하세요? 내가 고깃집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사람이 많은데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. 예를 들면 이런 질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? 그래서 내가 식당을 아무데나 못 가는 게, 우리 채널도 가서 먹어봤는데 별로야. 나 이런 소리 듣기가 너무 싫어. 물론 내가 좋아서 그냥 먹고 내가 간 날 고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얘기를. 이쁘다. 참 고기 보고 할 말은 아닌데 이쁘다. 딱 썰리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고기가 좋든 가위가 좋든 둘 중에 하나는 좋아하죠. 지금 딱 이제 겉면만 살짝 익은 레어 상태일 텐데, 그지? 자, 두 번째 이쁜 거. 감사합니다. 우와. 우와. 뭐? 너 지금 말하는데 육즙이 쭉 이렇게 나올 뻔했지? 네. 국물을 쭉 빼먹었어요. 여기 알등심이 다른 데 웬만한 새우살 같아요. 약간 그렇다 진짜. 와. 아우야, 여기 일부야 뭐 말해 뭐해, 그지? 틀림없지 뭐 얘는. 얘는 배신을 안 해요. 야, 당분간 고깃집 못 가는 거 아니야? 그치? 계속 나와요. 소주잔으로 한 그릇 한 잔 나올 것 같아, 쭉 짜면. 이렇게 육즙 풍부한 거는 사실 두께도 두께지만 두꺼운데 이렇게 연하고 육즙이 풍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. 그러니까 뭔가 두꺼운 것도 자신감 있다. 차려. 오전부터 이러면 어떡하니 너. 너, 내가 이거 똑같이 따르고 너 제일 맛있는 부위 줬다. 어? 이런 거 잘 기억해. 끝에 버터 바른 것 같아요, 이게. 그지. 아, 짜증 나는데? 이제 맛을 다 봤어. 진짜 너무 맛있다. 아, 이게 막 성질 같으면 난 막 혼자 막 꽉꽉꽉꽉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로 꼭 먹여보고 싶다. 토시야. 요거 토시. 가게마다도 소고가 똑같은 부위도 다르잖아요, 맛이. 차이를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. 뭐 사료 물 그런 게 제일 다르지 않겠어? 사람이 평생 살면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물이래. 물을 좋은 거 먹으라고 의사가. 왜냐면 제일 많이 먹으니까 안 좋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잖아.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고 그래서 나는 고기? 너 크게 웃는다. 차돌된장도 먹고 싶고 이따가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갈비탕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? 다 먹으면 되지 않을까? 내가 지금 부상이 있잖아. 뜨거운 거 먹으면 막 여기가 다 아파. 그래서 고기를 좀 식혀서 먹는 거야. 사람들이 그러겠지? 그럼 고기를 먹지 말라고? 알등심이 이렇게 맛있었어요?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새우보다는 알등심이 더 맛있습니다. 아, 그래? 아, 그럼 새우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? Nope.
아, 그건 아니고. 내가 잘못 알아들을 뻔했네. 사장님 오늘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맛있게 꼬시나요? 와, 제가 뭐 잘 굽는 것도 있는데요. 예, 네, 정말 맛있어요. 저희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하나씩 주시고요. 예, 예. 갈비탕 맛있어요? 갈비탕 괜찮아요. 지금 하루 암소갈비로 타겠네요. 아, 갈비탕도 하나 주세요. 예. 고기를 더 올려드려요? 참. 이거 말고? 네. 스지라는 게 있어요. 아, 스지요? 떤덕떤덕. 예. 끓여서 드시면 완전 젤리처럼. 예. 아, 먹고 싶다. 돼지 껍데기 아시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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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먹어봐서, 예. 아, 맛있죠. 이게 기가 막히죠. 스지에도 마블링이 엄청 좋다. 이게 쫀쫀하고 맛있잖아. 오이. 됐어. 왜? 효율성, 공간 활용. 아, 그럼. 근데 이거 맛있긴 한데, 형님이 좀 드시기에는 약간 질기지 않으세요? 이거? 그럴 때 쓰는 말이지, 부상투원. 쫄이 있고 끓이면 맛있는 거 알지? 이 고기 국물이 들어가야 혼내주지. 잘 걷어줘. 아니 나 이게 싫어해서가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 못 들었나 보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아, 갈비. 그러니까 이런 마구리랑 살이랑 한우라는 게 딱 너무 좋다. 이게 나는 못 씹을 수도 있고 너무 괜찮을 수도 있고. 그 잘 들던 가위가 못 먹겠네. 센데?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고 빨리 얘기해. 응? 그니까 안 찍었네, 오빠. 안 찍혀? 네. 생각보다 나. 아, 네가 아, 싸움 잘한다고 그랬지? 싸움 잘한다. 생각보다는 씹을 만해? 아니. 안 씹어요? 너 좀 약한 거 아니야? 괜찮은데? 안 아팠으면 엄청 먹겠는데? 아, 또 한 번에 세 개는 또 신기하네. 나는 이거 다 아는 맛이라 갈비탕에 집중하면 되고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된장 먹어봐. 맛은 괜찮아. 이건 돼지김치찌개지? 네네. 아우, 약간 시원해, 맛이. 자, 이것도 하나 한 점 하고. 한우 암소. 최PD 인물이 제일 나으니까. 저 대기내로. 나는 순살로. 아우, 괜찮네. 아우, 국물이 좋다. 국물이 너무 좋다. 아우! 일단 등심, 알등심이 웬만한 지금 새우살보다 맛있을 정도로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고. 뭐 새우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. 처음에 나왔던 그 토시살도 진짜 잡내 하나 없이 그냥 깔끔하게 육즙만 딱 나오고. 아, 안창은 말하고 싶지 않다 진짜. 요 몇 년 사이 먹어본 안창 중에 제일 맛있지 않나 지금? 된장찌개, 김치찌개도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. 갈비탕도 12,000원. 근데 한우 암소 고기만 따졌을 때 요 근래 먹은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쉬운 점 아닌 아쉬운 점은 이 건물 자체에 주차장이 없는 거. 이 옆에 물론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이 마장동이 크기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는 뭐 어딜 가나 항상 있는.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약속 안 한 끼. 고맙습니다. 고기 먹고 취했지?